명청 시대 때도 어떤 리우의 리에 꼭 그렇게 매칭시킬 수는 없지만 리를 이성이라고 말한다면 설명의 편의상 리 또는 이성의 우위의 시대였다면 명청 특히 명말 명중 만력 시제 이후에서 청으로 오게 되면 정 감정이 더 중시되는 그런 시대로 그런 것들이 문학과 예술에 드러나는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큰 미학의 흐름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죠. 그러니까 문의 제도라고 그래서 문학 작품을 쓰거나 문예를 창작하면 그 작품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도 리를 이성을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흐름에서 그게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 그냥 확 바뀌는